지금 서용원 전문가 다시 연결이 됐거든요.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전문가님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전화가 끊어졌어가지고. 네, 오래 기다리셨죠? 자, 시장 얘기 다시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. 좀 장 마감 흐름까지 어떻게 좀 지켜보고 계세요? 네, 오늘 코스피 지수가 미국 시장의 영향으로 인해서 추가 하락이 이어지는 모습이지만 오후장 들어서는 어느 정도 좀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입니다. 그렇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. 왜냐하면은 현재 수급들을 살펴보신다라면 사실 외국인들이 저점 매수세가 들어와준다라면 훨씬 더 좀 안정적인 시그널들로 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장 초반에 들어왔던 외국인 수급들이 현재 구간에서는 매도세로 재차 전환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여전히 외국인들의 메이저 수급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통해서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점들을 좀 아쉬운 점으로 좀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하지만 미국 선물 시장이 상승 전환을 오후장에 좀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시장은 어느 정도 낙폭을 좀 줄여나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고요. 특히나 연기금과 기관성 수급들이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받아가면서 좀 시장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어제부터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을 때 정고점을 돌파한다라면 추가 하락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을 좀 말씀드렸는데요. 다행히 장중에는 좀 돌파가 이루어졌습니다만 현재 구간에서는 재차 좀 은봉으로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좀 제한적인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다라는 점들이 긍정적이다라고 좀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번 주는 FOMC 회의, 즉 이번 주 우리나라 시장으로 목요일까지인데요. 당분간 좀 변동성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 변동성과 함께 그 바닥을 어느 정도는 가져가는 모습들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뭐 어쨌든 두 전문가님 모두 좀 비슷한 맥락에서 시장 흐름을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. 변동성은 있겠지만 아주 우려할 만한 정도는 아니다. 하방을 좀 잡아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. 이런 분석이신 것 같고요. 자, 그렇다면 좀 어떤 종목을 오늘 장에서 좀 봐야겠습니까? 제가 오늘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TK케미칼이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는데요. TK케미칼 같은 경우는 화학 소재와 섬유, 플라스틱 제조를 하는 업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T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SM그룹에 좀 포함된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. 이 TK케미칼이 SM 상선의 지분과 함께 좀 해운주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. 그 SM 상선을 통한 보유한 가치가 9천억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. 그런 거에 비해서 TK케미칼의 시가총액은 4,700억 수준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저평가된 부분들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물론 본업 자체가 활발하지 못하다라면 지분 가치 역시 좀 인정받기 쉽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T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당근 순이익이 뭐 1,000억을 넘는 3분기 연속 1,000억대를 좀 기록을 해주면서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TK케미칼의 가격적인 전략에서는 저점 매수 기회로 잡아보시기에는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좀 보고 있으니까요. 최근에 좀 지수 조정으로 인해서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들보다는 좀 이제는 정책 모멘텀과 그다음에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종목들 위주로서 좀 포트를 좀 가져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게 뭐 작년에 흑자 전환한 기업이기도 하고요. 오늘장 4%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좀 강보합권에 머무르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시점도 유효하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주셨네요. TK케미칼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